2월 달에 심으면 좋은 텃밭 작물. 첫째, 상추가 있습니다. 씨앗도 구매하기 쉽고 바로 수확할 수 있기 때문이죠. 텃밭 작물 하면 가장 유명하고도 쉬운 작물이 상추죠. 상추는 땅만 녹으면 조금 일찍 2월 달에 파종해도 됩니다. 상추는 추위에 강한 온행성 채소라서 서늘한 봄이나 가을에 키우는 게 좋습니다. 상추를 일찍 재배하는 이유는 날이 풀리면 추대가 올라오기 때문에 더 이상 수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. 텃밭이 가까이 있는 분들은 멀칭 없이 키우시면 되고 솎아가면서 이른 봄부터 계속 드실 수 있습니다.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멀칭해서 심는 게 좋고요. 관리사항에서 모종을 사서 심는 게 좋습니다. 씨앗 파종 적기는 남부지방은 2월 중순에 파종하여 4월부터 수확을 하고 중부지방은 땅이 녹는 대로 바로 파종을 하시면 됩니다. 주의사항은 너무 깊게 심으시면 안 되고 아주 살짝 흙을 덮어준다고 생각하고 심어주세요. 상추는 온도가 높아지면 쓴맛이 강해지고 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. 4월부터 종묘상에 다양한 상추 모종이 나옵니다. 이때 아삭한 생채 모종을 구매하시면 됩니다. 일반 상추보다 적상 온도가 길어서 온에 잘 견디기 때문이죠. 본 영상은 1분 정보 영상입니다. 전체 영상은 내용이나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부탁드립니다.